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올해 고3입니다. 얼마 전 수능 시험을 봤는데요. 수능 시험을 봤는데, 뭐, 국어 시간에 잡대나? 그렇습니다. 축구 선수인데, 정말 내 아들만큼 아끼는 친구들 중에 이번에 입시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나의 입시 얘기, 나의 옛날 얘기 좀 한번 해줄까 하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내가 올해 50인데 뭐 나이 먹는다고 뭐 현명해지거나 똑똑해지고 뭐더 나아지거나 뭐 지적 수준이 늘어난다고는 하지 않는 것.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전히 사고치고 뭐 불안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옛날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라고 한번 그냥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저씨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 우리 삼형제를 이제 강원도 춘천으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원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곧잘 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칭찬이 뭐냐면, 우리 공업 선생님이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저 새끼는 양아치인데 공부도 잘한다고 그런 칭찬을 들었었어요. 뭐 애들이 시골에서 왔다고 뭐 저기 그 있잖아 그런 애들이 껄렁껄렁한 애들이 뭐 끝난 시간마다 불러갖고 때리고 막 그런 거야. 그럼 맨날 싸우고 그랬지. 여기 이거 이빨에 걸려서 찢어진 거, 이거 주먹이 부러져갖고 붙어갖고 이 손가락이 짧아. 하여튼 맨날 싸워서 나는 주먹 싸움을 진짜 골백분 토했지. 하여튼 그것도 싸움도 맨날 하니까 또 잘하더라고 그래갖고 아무튼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도 곧잘 했었어요. 공부도 곧잘 했어갖고 우리 학과 이제 문과에서 이제 내 친구 용주하고 나하고 두 명이 상담도 별로 뭐 저기 뭐넌안 된다. 우리 학교에서 두 명이 이제 교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뭐 시골에서 왔었는데 맞닥뜨리는 직업이 뭐 한정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나는 선생님 돼서, 그때 계획은 선생님 돼서, 뭐, 그런, 뭐, 소설, 쉬는 날, 노는 날 많으니까, 소설 써보고, 말지, 그런 아주 낭만적인 생각을 했었답니다. 이제 그랬었는데, 자신 있었지, 그두 명이, 그 이제 뭐, 붙을 만한 애들 이제 두 명, 당연히 붙는다고 이제 두명 쓰게 해주셨는데, 용준은 교대에 붙고 나는 떨어졌어요. 와, 나그 떨어졌을 때, 우리 엄마가 거기, 학교 그 바, 거기 붙여놨어. 이렇게 방을 붙여놨는데 거기 내 이름이 없는 거야. 근데 떨어진 거 보고 나오는데 우리 엄마가 저기서 오시더니 막아나 그때 우리 떨어졌다는 그 우리 엄마의 그 실망하는 표정을 진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 그래서 교대 떨어졌어요. 내가 이제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학력고사 마지막으로 시험 보고 봤지, 이제. 그런데 떨어진 거야. 그래서 재수를 하기로 했는데, 재수는 이제 수능인 거야, 수능. 수능인데, 내가 국영수를 되게 잘했는데, 국영수는 주관식이 있어요, 학력고사는. 근데 수능은 다 이제 객관식이고, 수학이 완전 다른 거야. 문과 수학이 아니라, 뭐 복합 수학인데, 내가 전혀 풀 수가 없는 그 수학인 거야. 그래서, 수학 빵점이야, 빵점. 빵점이고, 영어는 100점 맞았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지잡대를 갔습니다. 지잡대를 갔는데, 가서 되게 속상했지, 솔직히. 나보다 못하던 애들도 뭐, 저런 데 다니고 그러는데, 나는 재수까지 했는데, 뭐, 아휴, 진짜 뭐, 그런, 뭐, 그 소위 이제 그렇게 평가를 받는 대학에 갔으니, 내가 이제 뭐, 그랬어요. 근데, 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같이 교대 갔던 친구, 이제 용주, 박용주, 우리 용주, 교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지난주에 이제 골프 치러 가자고 전화가 왔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퍼즐 행사가 있어서 이제 못 갔는데, 뭐 내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선생님이 됐으면 어땠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선생님이 됐으면은, 근데 교대 갔으면은 이제 뭐 교대에서 뭐, 거기서 또 있어 이쁜 애 꼬셔갖고 뭐 잡아뜨려가 뭐 아무튼 결혼했겠지. 부부 교사가 되고 시골 학교 선생님 하면서 이제 뭐
또 이제 촌지 좋아하고 뭐 이제 뭐 뇌물 좋아하고 밥 얻어먹는 거 좋아하고 이제 뭐 그런 선생님 됐겠지. 근데 내가 이제 사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나는 뭐 가리키는 거하고는 전혀 이게 완전 안 맞아 이게. 내가 선생님 됐으면 나 지금 좀이 세상에 없지 않을까. 자살할 수도 있겠구나. 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럼 꼬맹이 애들 평생 가르치면서 산다는 게 나는 지금 그거를 막 진짜 소름 끼쳐 진짜 떨어지게 잘된 거지.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첫 입시에 떨어진 게내 인생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최초이자 최고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학 떨어진 얘기는 이제 그 지잡대 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후로 이제 내 인생이 아저씨의 인생을 보면은 그 후로 그냥 인생이 계속 이런 크고 작은 실패의 연속이야. 뭐 예를 들자면 결혼할 때 서울 변 아파트를 사서 결혼을 했는데 또뭐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갖고 뭐 날리고 뭐 비트코인 아니 뭐저 코인 샀는데 1억치 샀는데 300만 원 되고 뭐또 투자 잘못해서 또 날리고 뭐또뭐저저 피규어 사업해서 또한또 저기 뭐냐 그 팬텀 저 그런 뭐 진짜 뭐 7, 8억 날리고 뭐 인생이 이렇게 돌이켜 보면 어떤 계속 그 실패라고 하진 않을게. 계속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거에 이제 뭐 낙방이자 뭐 실패하고 이제 그런 거가 연속이 되더라고 이제 인생이. 그래서 이제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아저씨는 뭐 열심히 해보자고 이제 나랑 같이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뭐 집도 사주고 뭐 미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런 데가 될 거야라고 젊은 애들 꼬셔서 이제 뭐 같이 일을 했는데 뭐 지금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갖고 이제 뭐 미안한데 이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왔다. 정말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는 상황도 맞닥뜨리고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 문제 위기의 연속인 것 같아. Problem, problem, crisis. Problem, problem, crisis. 우리 브라이언 트레이시 형이 이제 늘 얘기했는데 이거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대학에 떨어진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게 진짜 내가 인생을 아저씨가 50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거지만 아저씨는 또 대학 떨어지고 서울에 와서 재수를 했어요. 제1학원 다녀서 재수를 하면서도 뭐 그러면서도 교대보다 무슨 교대는커녕 뭐 어디 그랬던 거 아니야. 이제 그런데 진짜 별거 아니란 얘기지, 그게 내, 그 시점부터 나는 좀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더 강해진 것 같아. 딱첫 번째 실패라고 할게. 첫 번째, 실패라는 첫 번째, 낙방 이후로 계속 도전하고 낙방하고. 입사 시험도 한 100번 봤을 거야. 이거 뭐지? 지원은 한 100군데 해서 면접도 많이 봤지. 내가 또 대한항공 기장 되려고 기장 8차까지 시험 보는데 7차에서 떨어졌는데 뭐 떨어졌지 진짜 뭐 항공 시뮬레이션 토플 시험인가 다 통과했는데 그 진짜 마지막 면접에서 떨어져갖고 그때도 진짜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절망했었지. 그래갖고 내씨 열받아갖고 비행기 저거 택시 운전사 아니야? 비행기 택시 운전사. 내 비행기 한대 사고야 말겠어. 그리고 아무튼. 나 지금 비행기 배우러 다니는 거 아니야, 아저씨. 저기 그 경비행기 배우러 다니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삶이 그런 것 같아,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지금 추구하는 그 가치하고 의미가 있어요. 내가 뭐 그게 있는데. 그냥 상상해 보는 거야. 내가 뭐, 너네는 프로 선수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 니네가 프로 선수가 됐어. 프로 선수가 됐어. 된 거랑 나는 지금 프로 선수가 안 돼서 지금 막 그거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그 과정이야.
근데 이 프로 선수가 돼 있는 그 지금 이 사람의 스테이터스, 그 사람의 상태, 심정하고 너의 심정과 심정의 어떤 그 행복도나 그 만족도나 그런 거나 성취도나 본다 치면은 나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 만약 사업이 잘돼 갖고 뭐 폴쉐 몰고 다니고 운전기사 있고 뭐 그랬을 때내 마음과 그때 내 마음의 평화, 마음의 상태와 지금 뭐 힘들잖아, 지금. 토요일날 혼자 나와서 있고, 이게, 응? 힘들어, 지금, 이게. 되게 어디 가서, 뭐, 옛날에, 뭐, 이렇게 슈카 톡톡 내고, 뭐, 하고, 그, 쓰는 거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뭐, 그랬는데, 뭐, 지금 못하잖아, 뭐, 못하고, 이제, 사람도 잘안 만나, 뭐, 어디 가서, 이제, 뭐, 술값 내야 될 자리 있으면은 이제 아 그런 데는 가지 말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하여튼 되게 이제 찌질함이 됐는데 지금 내이 마음의 상태하고 그런 성공했을 때 상태를 만약에 비교해 본다 치면은 나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관 프로블럼 문제 위기의 난관을 거쳐가는 그 과정에 있는 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이 50이 넘어서도 아직도 독립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난내 모습이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뭐 지금 당장 무에 떨어졌다고 해서 뭐가 됐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그럴 것도 없고, 떨어졌다고 해서 뭐 의기소침할 것도 없고, 의연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그게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 이야기가 두서없이 얘기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긴 하지만, 아무튼 쫄지 말고 뭐 니네 나이 때 생각할 건 아니지만 인생이란 게 모든 것을 잃는 게 인생이야. 우리 저 노원구 환희 형, 박환희 형 지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아이씨 모든 것을 잃는 게 인생이야.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해. 하고 싶은 거 하고 뭐안 되면 에 씨발 아유 뭐뭐 그냥 그거 여자친구랑 사귀다 헤어진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또더 좋은 여자친구 찾을 수 있고, 또 다른 걸 찾아서 또 해볼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게 닥치니까, 그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자, 자기가 원하는,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그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와줘서 고맙고, 아저씨가 언제나, 술 사줄게. 그래. 다음에 보자. 안녕.